지말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짠짠. 정말 내돈내산으로 영업치. 그래서 생각한 게 요거.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에코백으로 엄청 유명. 들고 다니면 수납력도 좋고 짱이거든요.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What's in my bag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저의 파우치는 보여드린 적이 많지만 제가 실제로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What's in my bag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제 에코백인데요. 제가 평소에 작은 가방이나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가방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어깨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약간 가방은 에코백을 잘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들수 있는 가방? 근데 이 가방이 진짜 드파운드라는 에코백이거든요. 가방에 천이나 소재도 진짜 괜찮고 그 연예인들 에코백으로 엄청 유명해요. 아마 몇 번씩 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실제로 들고 다니면 예쁘다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보긴 했거든요. 진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받아봤을 때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에코백이에요. 아래쪽 각도 적당히 잡히면서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의 디테일이 약간 감동. 내 패션 어디에나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수납력도 좋아서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에코백이에요. 이 에코백 가격은 4만 원에서 5만 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백 가격대로 생각을 하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만큼 오래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수납력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저는 후회 없어요. 잘산것 같아요. 이 블랙 버전 말고도 베이지 버전을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 베이지도 저는 구매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에코백이 있고요. 물건을 쏟아봐야 되겠죠? 물건이 안에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 게다저 에코백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단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처음은 제가 잘 들고 다니는 요거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는 제가 11.9인치를 구매했는데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저는 얘를 들고 다니면서 일도 하고 뭐 업로드도 하고 수정사항도 다 얘로 반영하기도 하고 약간 저희 미니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맥북 노트북은 16인치 큰걸 쓰고 있어서 휴대성이 좋은 애로는 요거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패드는 지난 세대 거좀 옛날 세대를 구매해서 3세대인가? 그래서 가격은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했고 지금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들고 다니다 보면 무겁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제가 몸이 들고 다닐 만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번째는 이제 이거 그냥 일회용 마스크거든요.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면 마스크 속 안에서 숨쉴 때마다 나오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로 숨 쉬다 보면 이렇게 턱에 좁쌀이나 피부가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일회용 마스크나 아니면 조금 좋은 마스크를 여러 개를 들고 다녀요. 오후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트러블도 크게 안 나고 잘확 뒤집어지지도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자주자주 교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정말 평범한 보조 배터리. 아이폰 한 2년 넘게 쓰다 보면 이게 배터리가 자꾸 닳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가 요즘에 필수거든요. 보조 배터리는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짜자잔, 저의 차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골드랑 와인, 버건디로 이렇게 예쁜 차키고요. 와인색이랑 찰떡인 걸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골드 루이비통 이렇게 키링을 달아줬어요. 얘는 원래 백참이라고 해서 그
가방에다가 달아야 되는데 제가 뭐 딱히 달 만한 가방이 없어갖고 그냥 저는 키링에다가 달아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들고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얘를 뺄까 말까 살짝 고민 중이에요. 이 키링은 선물을 받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제가 각인도 했어요. 아랑이라고. 그리고 짜자잔! 얘는 저의 지갑이에요. 지갑은 요거는 디올 제품이고요. 디올에서 이렇게 아코디언 지갑을 출시했어요. 저는 안에 정말 정말 많은 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수납력이 가장 좋고 동전은 안 들고 다녀서 지폐나 카드가 뭐가 많이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요건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이 컬러가 인기가 진짜 많대요. 우리가 지갑은 블랙이나 레드를 많이 쓰잖아요. 너무 흔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지갑 컬러를 찾다가 얘는 그레이 같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블루? 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그런 컬러로도 보이기도 해서 골랐는데 후회 없어요. 들고 다니면 수납력도 좋고 짱이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운전면허증부터 정말 많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현금은 이제 발급비를 내야 돼서 5만원짜리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약간 어? 이 언니?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부적이에요. 부적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부적을 받았는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부적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 부적은 저희 할아버지가 써주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역술 쪽을 하고 계셔가지고 올해 우리 손녀딸 잘 되라고 써주셨는데 어떻게 해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저는 부적이 아주 많다는 거 부적 자랑했어요. 부적이 엄청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사주를 보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동생한테 전에 들었는데 이제 올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게 이제 차 사고 조심을 해야 되고 피임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옛날부터 할아버지 통해서 사주도 많이 듣고 일이 또 잘 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또 차 사고를 조심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차 사고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는 그때쯤 제가 차 사고가 났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박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런 사주를 정말 맹신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조심하라는 거 있으면 꼭 그때마다 한 번씩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고 행동은 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또 부적을 써주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했어요. 지갑 얘기에서부터 사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제 할아버지가 써준 부적까지 알차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뷰티템이에요. 뷰티템 중에서 얘는 짜잔 요거는 향수예요. 짜자잔 향수. 얘는 포멘트라는 향수인데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뭔가 달달한 복숭아 꽃향 상큼한 이렇게 싱글싱글한 향이 생각이 나요. 딱 그냥 아랑 향인 거예요. 제가 선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매일 들고 다니고 있는 향수예요.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그냥 뭔가 복숭아 복숭아 살구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패키지도 너무 아랑 취향이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찹찹찹 뿌려줬는데 제가 필라테스 가니까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회원님 몸에서 그 명품 매장 들어가면 나는 그 브랜드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끌로에 같은 향인가? 디올 같은 향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명품 매장 향이 나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포멘트.
아, 향수 중에서 또 하나 추천할 거는 메종드 펜스의 크림 퍼퓸 더 퍼스트 무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요즘 잘 쓰는 내돈내산 뷰티템으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저 진짜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썼어요. 저는 뿌리는 향수가 있으니까 얘는 핸드크림처럼 쓰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외출할 때 여러 개 향을 쓰고 싶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포멘트로 달달한 향, 밤에는 조금 더 우아한 고급진 그런 바디, 내 살냄새?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낮에는 조금 이렇게 청순한 향 이런 거 하고 싶고 밤에는 좀 내 살냄새 이런 거 나만 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향수도 두 개 들고 다니거든요. 낮, 밤. 이 펜스는 조금 더 그 바디, 살냄새예요. 제가 이제 핸드크림처럼 바르고 있으면 친구들이 너 그거 뭐야? 나도 발라볼래? 하면 제가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꼭 밤에 카톡이 와요. 송! 그거 뭐였어? 그거 이름 알려달라고. 링크 보내달라고. 진짜 꼭 한 번씩은 들어봤던 향수. 얘는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향도 진짜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하고 그냥 얘는 좋아.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2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샀죠. 2 플러스 1에서 총 3개가 집에 또 있어요. 얘 말고도. 다음에는 또 이제 뷰티템이에요. 짜자잔! 얘는 3C 메이크업 파우치인데 얼마 전에 3C랑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받았어요. 선물! 짜자잔! 이 안에 엄청 또 뷰티템이 많거든요. 알차게 들어가요. 쿠션은 총 2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헤라의 블랙 쿠션, 그리고 또 하나는 클리오 킬커버 란제리 컬러를 쓰고 있는데요. 헤라 블랙 쿠션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최소 9통, 10통 이상 써봤다. 헤라 블크가 출시된 지 진짜 진짜 오래됐잖아요. 출시가 된 지 한 4년이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출시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안 바꾸고 꾸준히 영업하는 블랙 쿠션이고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알아요. 아랑이는 헤라 불쿠만 쓴다.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헤라 불쿠. 저는 21호랑 17호 둘 다 쓰고 있는데 이 컬러는 17호예요. 약간은 실키하면서도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도 커버력은 적당히 올라오는 게 진짜 추천해요. 완전 좋아요. 완전 추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리오의 킬커버 란젤이에요. 최근에 제가 쿠션 추천 영상에서 요 킬커버도 추천하고 에스쁘아도 추천을 했잖아요. 원래는 에스쁘아를 잘 들고 다니다가 에스쁘아가 지금 차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피부 표현은 클리오로 했거든요. 클리오 란젤이도 적당한 뽀송함에 얘는 퍼프가 적당히 탄탄해서 발랐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100점짜리 쿠션은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한 85점 정도 되는 쿠션이었는데 쓰면 쓸수록 그냥 자꾸 손이 가는 쿠션? 약간 쓰다가 정들었나 봐. 그리고 제가 립은 무려 4개를 들고 다닙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서 2개는 여러분 또 나왔어요. 페리페라. 이제 이쯤 되면 지겹다. 페리페라 14호의 핑크 잠바랑 15호의 입모담을. 이게 말해 뭐해요. 제가 너무 영업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얘는 파우치 안에다가 항상 넣고 다니는 두 개 꿀조합이에요. 핑크 잠바는 조금 더 핑크톤이 돌기 때문에 그날 나의 옷 스타일링에 따라서 조금 쿨톤처럼 연출하고 싶을 때는 핑크 잠바. 그리고 나 오늘 완전 웜톤이다 싶을 때는 요거 입모담을 사용을 하고요. 이 두 개 꿀조합은 제가 오늘 사용을 한 립 조합이에요. 포렌코즈의 텐더 컬러로 먼저 얇게 발라주고 조금 더 촉촉하게 하고 싶어서 요거는 데이지크의 로즈 달리아 요 두 개를 살짝 섞어서 발랐어요. 오늘 꿀조합 립이라서 오늘 들고 외출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요 포렌코즈가 진짜 착색도 깔끔하고 지속력도 좋고 딱 묻어남이 없는 틴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이 포렌코즈가 손에 가더라고요. 이거 진짜 써보세요. 묻어남도 없고 착색도 예쁘고 딱 발랐을 때 그냥 딱 내 입술처럼 착붙. 진짜 괜찮아요. 이제 요거는 구강청결제. 이제 뭐 거울, 미니 거울이랑 제가 엄청 덜렁대는 성격이라서 외출을 하면 항상 다치거든요. 어디 한 군데 손이
으깨져서 이렇게 밴드는 하나씩 꼭 갖고 다니고, 얘는 오늘도 외출을 하니까 비우효소. 제가 얘를 먹고 정말 응아를 잘 싼다고 했잖아요. 외출할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딱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매 변화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사진으로 공개를 해볼게요. 짠짠. 이렇게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체중이 조금 급격하게 줄면서 몸매가 좀 군살이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제가 몸무게는 딱히 측정을 안 하는데, 책정? 측정? 몸무게는 딱히 잘안 재는데, 거의 눈바디로 보거든요. 내가 딱히 뭔가를 바꾼 게 없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필라테스 하고 평소 하던 대로 먹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살이 자꾸 빠지고, 정말 내돈내산으로 영업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비우면서 진짜 짱이에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영업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평소 먹는 거를 그대로 먹으면서 비움효소를 먹으면 이게 좀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비움효소 믿고 더 먹으면 똑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또, 야, 나는 너거 영상 보고, 너가 하도 살이 빠지는 거 보고 해서, 얘 사서 먹었는데 나는 안 빠지더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믿고 더 먹었어? 아니면 똑같이 먹고 이거 먹었어? 정확하게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면, 아, 얘는 딱 보조제지, 얘가 그렇게 막 다이어트 막 폭풍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전 되게 효과를 진짜 많이 봐서 완전 추천. 비우면서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가희의 미스트랑 멀티밤이거든요. 멀티밤은 원래 외출할 때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두 개를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하나는 제가 원래 외출용으로 들고 다니는 아이고요. 짜자잔. 그리고 얘는 저 하나 다 썼어요. 보이시나요? 더 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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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돌고 안 나오는 거? 저 진짜 잘 썼는데 어디에 쓰냐면 목주름. 쓱쓱쓱쓱쓱쓱쓱쓱. 목주름에도 바르고 메이크업 위에도 쓱쓱 발라도 되고 제일 잘 쓰는 부분은 또 이렇게 큐티클. 제가 손이 진짜 건조하고 바디가 건조해서 뱀 피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끝에 각질도 자주 올라오는데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손 보여주기에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요 가히 멀티밤을 쓰고 있거든요. 얘는 제가 한달 이상 꾸준히 써봤는데 확실히 목주름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가히 임상실험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그 전후 비교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파란색으로 목주름이 엄청 엄청 짙고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열흘 정도 쓰고 나서 다시 임상실험센터 가서 측정을 했는데 여기 파란색이 엄청 옅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더 맹신하고 맨날 맨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보습 미스트인데 얘도 가히 거거든요. 쓴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헤이네이처 스킨이랑 비교했을 때는 헤이네이처 스킨은 뭔가 뿜뿜뿜 하는 느낌 느낌인데 얘는 안개 분사라서 외출했을 때 건조하면 한 번씩 뿌리기 괜찮고 그냥 적당한 보습감을 채워주는 애라서 요즘에 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만큼 사용했어요. 요즘에 얘 정말 잘 쓰거든요. 에스쁘아의 그 히팅 뷰러? 이렇게 꾹 누르면 붉은색으로 들어오면서 열이 올라요. 제가 속눈썹이 엄청 짧고 축축 처지는 속눈썹이잖아요. 마스카라를 아무리 예쁘게 하고 나가도 오후만 되면 얘가 축축 처지는데 뷰러를 들고 나가자니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라이터랑 꼬챙이를 들고 나가자니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거 히팅 뷰러 들고 다니면서 그냥 화장실 가서 꾹 눌러주고 샥 나오면 다시 방금 뷰러한 것처럼 진짜 예쁘게 올라가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아요. 이게 열로 딱 잡아주는 거라서 잘안 내려가거든요. 외출하기 직전에 한번 히팅 뷰러 해주긴 하지만 나 오늘 조금 오래 외출할 거다. 나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 싶을 때는 하나씩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잘 쓰는 실제 나의 What's in my bag. 진짜 제 가방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신나가지고 영업했네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